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각 8시고요. 어서 오세요, 여러분. 네. Welcome.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입니다. 네, 유네님 어서오세요. 네. 유루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후, 와, 8시네요, 또 아침. 네, 방송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번주 방송 때는 어땠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오늘 방송 좀 텐션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클라우디안이 지금, 뭐냐, 어서오세요. Welcome, Tandy 3434. 브릴트님, 안녕하세요. 브릴트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지금 굉장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어서오세요. Hey, Bo! What's up? 클라우디안 티셔츠, 네. 클라우디안 티셔츠입니다. 네. 클라우디안 티셔츠예요, 네. 지금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량이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좀 여기 유튜브에 좀 보이게 해야겠다. 이러면 안 되겠지? 지금 유튜브에 동시 송출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저희 채널에요. 네. Welcome, Lillians, 요하나, Hi, Hey, Bo. Yeah, I'm good. I'm doing good. Just a bit tired. Hey, Bantu, Lox, what's your real name, though? 아침부터, 누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침부터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부터 방송을 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 8시입니다. 한국 기준으로. 네. 병욱님 어서오세요. 병욱 형님. 반갑습니다. 사람 많이 들어온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 Yeah, it's like 8 a.m. or something. Yeah. It is 8 a.m. Yeah. So it should be like 4 p.m. Pacific Daytime. Pacific Daylight Time? PDT? I don't know. So. 자, 오늘 얘기할 주제에 어떤 걸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질문이나 이런 거는 사실 뭐 맨날 반복되다 보면은 뭐 어떤 질문들이 또 생길지 모르니까. 6 p.m. Central. Ah, I see. Okay. So you're from the States. Okay. 지금 유튜브랑 동시 송출하고 있어요. So we are broadcasting by 6 p.m. Okay. 네, 그렇군요. So we are broadcasting from SRQ and Gianna? Okay. Ah, Mississippi. Okay. I got it. 지금, so we are broadcasting on YouTube and Instagram Live, which both are Claudian official account. So, yeah. That's what we're doing. 자, 지금 한국 팬분들 인스타 라이브에 계시나요? 그리고 브릴트니님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신가요? Are you Korean? 네. 아하, 그렇네요. 자, 오늘은 되게 좀 인터내셔널 팬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장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물 좀 마실게요. 자, 오늘 방송 주제는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이 방송 주제 정해주셔도 되고. So you can decide the topic of today's broadcast, or I don't know, I can just choose something and talk about it.
So, let's see. Alright. 영어로 해야 되나 한국어로 해야 되나 굉장히 난감하네요. So, I'm very confused because there are like half the viewers are. 아니요, 그 배인이에요. 배인. 아하.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배인? 배인? 기억이 잘안 나네요. Maybe. No. Okay. No worries. How's my kitty? She's doing great. Yeah. I mean, she's like grown up pretty big. Like, she was like this big. So I have a kitty. Her name's Key. 아니요, 그 백인이에요. 아하. So, 어제 뭐 하셨냐는 질문 같은 거 해도 괜찮아요? 아, 네, 괜찮죠. 어제는요, 이제 토요일부터 작업을 했어요. 아하. 토요일부터 작업을 했는데, 이제 작업실에 가서 작업을 했거든요. 클라우디안이 지금 이제 작업실을 그냥 하나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다른 저희랑 친한 밴드가 쓰고 있는 작업실을 갖다가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작업실에 지원기구 하면서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브라이튼 씨하고, 저 씨. 브라이튼 씨하고 맥스 씨는 제가 이제 그 공간을 쓰기로 했는데, 이게, 공간이 참 괜찮은데, 공간이나 이런 게 있다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모여서 이제 일하다 보면 늦게까지 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이제 밤부터 이제 쭉 해가지고 이제 일요일 새벽까지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한 6시간인가 자고 이제 피곤한 상태로 계속 또 일하다가 이제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이제 집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토요일, 한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이제 일요일 저녁까지 일을 하고 중간에 잤지만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좀 피곤하네요. 네, 지금 홍콩 브이로그 2편 만들고 있습니다. 영어 시험 하루 전에 영어를 듣는 게 되게 오묘하다. 그렇죠. 네, 하긴 시험 치실 때군요. 지금은 학생이시니까. 학생. 유튜브도 한번 볼까요? 음흠. 브리트니 씨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미국에 사신다고 하셨죠? 미국 어디 사시나요? 한국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헉, 수고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또 작업할 수 있는 게 기쁘네요. Vixen Vivian. 아, you must be Brittany. 브리트니 씨군요.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물좀 마실게요. 물이 뭔가 맛이 없다. 물이 뭔가 쓰달까? 물맛이 쓴 경우도 처음 보는데. 처음인데. 그렇네요. 아, 지금 참 이게 뭐라고 하지? 정신이 너무 없어요. 어제 잠을 어떻게 잤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뭐 일을 하다가 일하고 나서 집에 와보니까 한또 8시가 넘어요. 일요일 저녁 8시 좀 넘었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와, 이거 너무 피곤한데 오늘 좀 일찍 자겠지 싶었는데 평소랑 똑같은 습관으로 그냥 침대에서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폰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좀 잠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좀 피곤하네요. 굉장히 좀 잠이 부족한 상태예요. 좀더좀푹잘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아, 제 탓이죠. 네. 전적으로 저의 책임입니다. 보통 방송 마치고 자러 들어가기도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는 다들 하셨습니까, 여러분? 밥 먹었나요? 식사하셨어요? 저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아직. 식사하신 분들은 하셨다면 뭐 드셨나요? 물만 없어. 냠. 찡현님 어서오세요. 유튜브 방송. 냠. 그쵸, 냠. 안에 식사하셨군요. 뭐 드셨나요?
부럽네요. 전좀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방송 준비한다고 못 먹었어요. 아니요, 못 먹었구나. 윤혜 씨는 못 드셨고요. 네. 저는 좀 밥을 뭘 먹고 싶냐면은 저는 굉장히 좀 향신료나 이런 게 강한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오늘 좀 인도 카레 이런 걸 커리 이런 거좀 먹을까 싶네요. 간 말린 거네 개요. 간말랭이 네 개를 드셨군요. 그거라도 먹방 해줘요. 유튜브에서 먹방 요청이 들었는데 먹방을 저도 하고 싶은데 먹방 한다고 뭐 가져온다고 이제 막 자리를 비우면 또좀 그렇기 때문에 먹방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준비를 하게 되면은 방송 전에 사전 공지할 때 먹방이라고 공지를 할게요. 네. 먹방 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제가 따로 뭐 맛있게 막 먹거나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애기 도 이렇게 먹을 것 같긴 한데 먹방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침 드셔야죠. 그게 말입니다. 먹고 싶은데 여러분이랑 같이 또 있는다고 못 먹고 있네요. 흑. 농담이고요. 네. 아직 근데 아침에는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점심때쯤 되면은 좀 식욕이 돌아오면서 이제 좀 뭔가 먹을 걸 찾게 되죠. 네. 그렇네요. 아침입니다. 기지개를 한번 쫙 펴봅시다. 버스 아니시든 집이시든 기지개 쫙 펴고 몸도 좀 돌리고 건강하게 살아야죠.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이러니까 되게 좀 내가 좀 세대가 굉장히 좀 뭐랄까 오래된 것 같잖아. 아이고 미안해요. 유튜브 캠이 흔들렸네. 캠 위치를 좀 바꿔볼까요? 유튜브 이 정도 괜찮은가? 먹방 손 먹방이요? 먹방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다들 이제 식사하고 계실 때쯤 그때 할까 싶은데. Hey Susan, how's it going? Morning or I don't know, good evening? 먹방 전부합니다. 먹방이라. 아, 먹방을 한다 하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좀 아침에 분주하지 않게 좀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점심 때나 아니면 다 같이 좀 이제 폰 들고 학생분들도 볼수 있는 저녁 때 이쯤에 하지 싶네요. 야, 이거 굉장히 좀 뭐랄까 헷갈린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이제 외국인 영어 English speaker 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영어로 해야 할지 한국어로 해야 할지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 이제 아침 일찍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음에 좀 평일에 다른 날들에 방송을 할 때는 다른 멤버들이랑 같이 하지 싶어요. 이렇게 프로그램, 아, 톡이란다. 채팅을 이렇게 봐줄 수 있도록. 유튜브 캠 기준에서 보면 계속 이쪽만 보고 있을 건데 지금 인스타 쪽에 좀 채팅이 활발하고 그래서 인스타 채팅 본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유튜브 익스클루시브 스트림도 할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 전용 스트림 따로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김치전 먹고 싶어요. 아, 맛있죠. 손 도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Hello, hi. Okay, hey Susan. So I'm trying to talk in English, but I mean the majority of our viewers are Korean for now, so yeah, I'm just gonna speak in English anyways because they are loyal fans and I'm pretty sure they're gonna stick to the stream like no matter what. So, what's the time there for you, Susan? Where do you live in? 제 질문을 던졌으니 뭔가 좀 한국어로 또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최석이라고 읽나요? 네, 최석님 어서 오세요. 최석장 이런 느낌인가? 아, 죄송합니다. 아재들 위해 수염을 기르니까 아재가 되는 것 같아. 수염을 기르니까 아재가 되어버리고 있어. 수염이 나를 장악한다. 으아! 수염이 본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아, 오케이, in the States. 오케이. 오케이. Well, I don't know much about. 이야, 영어 잘하시네. 저는 몽골어 전문입니다.
아, 혹시 그 뭐냐 저번에 그 저희 뭐냐 메탈 오브 아너인가 그거 리얼라이즈에서 할때 부산에서 그때 오신 분이신가요? 그때 완전 몽골인인데 한국에 오래 사신 분 오셨는데 7pm. 아, 오케이. So, did you have your dinner? Cause we care about our fans. 정말 배가 슬고 고프네요. 이게 뭔가 사람이 좀 액티브해지니까. Like, I don't usually get, you know, hungry in the morning, but I kind of feel bad. I'm not saying anything, but I'm used to just watching and not coming. Yeah, that's totally fine. Like, think of my stream as you know, listening to radio, because, you know, I mean, it doesn't matter. I mean, of course, if someone leaves a comment, that'll be great. But if someone just stays here and, you know, watches, listen to the show, I mean, the show, the stream. I mean, anyways, yeah, that's good. 짱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야, 지금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제 나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나이에 불구하고 굉장히 신체 연령이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성장했다는 게 아니고 멸규님 어서 오세요. 멸큐님 큐. 지금 신체 나이가 점점 빌드업 돼가지고 지금 제 나이보다 한 10살은 많은 것 같은 느낌? 근데 이런 말 하면 진짜 나보다 10살 많은 분들한테 싫어요, 복경 맞겠지? Hey, how should I read your name? Oliver? Sir Oliver? Wow, a lot of international fans, I guess. 어서오세요. Welcome to the stream. Alright, what should we talk about? 무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젊은 피, 늙은 피,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Cloudy and Doorkeeper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진짜 이게, 참, 피곤하니까 사람이 텐션이 많이 떨어지네요. 지금 방송 텐션 안 떨어지나요? 방송이 잘 맞나? 텐션 안 떨어지나요? 지금. 와, 굉장히 좀, 뭐랄까. 지금 클라우디안이 작업실 이사를 지금 적어도 이제 브라이튼시하고 나시, 네. 브라이튼하고 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작업실을 서로 집에서 그냥 공적으로 같이 쓰는 작업실로 옮기고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그 작업실에서 작업한다고 좀 피곤했네요. 네. 지금도 좀 피곤하고요.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서. You're working on any songs or anything? Yeah, we are. Definitely, yeah. I mean, we are pretty much always working on, you know, songs like pretty much any time. Yeah, because not because, but just because we can. 클라우디안 팬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왔어. 아, 반갑습니다, 수잔 씨. 네, 반갑습니다. So we are working on our new song, and what was that about? Like we have like working on like 3 to 4 songs now, and it's just I don't know, man. I mean, they are like nearly complete, but not complete, like completely, not complete, completely. So I don't know. They're gonna be in our new album, which is going to be available like 2 to 3 years later because we are going to be serving for the nation, like, you know, going to the military. I mean, yeah. 와, 대박이에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So we'll be working on, yeah. We are working on it, so. Works in progress. Yes. Whip. Works in progress. Indeed. 하, 그래서 작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맥스님 브락에서 드럼 치는 영상 매일 돌려봐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럼, 참, 드럼이긴 하죠. 채 자꾸 이렇게 막 치는 거니까 드럼이긴 하죠. 드럼. 북. 북이죠.
네, 감사합니다, 유로님. 아, 참 이게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많아요. 지금 사실 클라우드 전체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저 혼자 작업하는 것도 막 적진 않지만 클라우디안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말고도 지금 클라우디안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유튜브에 올릴 홍콩 잠시만요. 언제 입대해요? 지금 사회복무 지금 공익 그거로 다갈 건데 아마 내년엔 다 가지 싶어요. 네, 내년 여름 전에는 네, 다 입대를 하기 쉽습니다. 나는 밴드의 음악이 매우 좋고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콘서트는 언제입니까? 다음 콘서트는 한국에서는 10월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Like, so our next concert will be like the week that has Halloween, or like the Saturday. Saturday? Was it? Like Saturday, like before Halloween. Good to hear y'all working on stuff. I think it'll be worth the wait. Sure, yeah. We will definitely make it worse. Not worse. Worth. The. 하나의. Tongue twisters, I mean. Maybe I'm just bad at English. 알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정말 관심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저희는. 관심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요. 그렇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이 필요합니다. English is hard. I know. English is hard. It's so. I don't know. I mean, everyone just says that their language is hard, so. Oh, it's the only language I know, and I'm terrible at English. No, you're not. Come on. I mean, what's the standard for, speaking a language bad? Like, maybe that's just a dumb question. 장수하겠다? 갑자기 무슨, 뜬금없이 무슨 말씀이시죠, 윤혜님? 장수하겠다? 욕 많이 먹어서? 욕 많이 먹어서 오래 살겠다? Truth, yeah. 와, 좀 배가 고프네요, 이제 슬슬. 먹을 걸 준비해올까 싶기도 한데, 준비해야 되나, 먹을 걸? 고민 중입니다. Should I prepare something to eat? Because I'm from the south, my English is automatic. Don't say that! I'm from the south, and my English is automatically bad. Is it the southern accent though? I mean, 다음 라이브 방송 언제인가요? 아, 네. 공지가 아마 제 프로필 안에 그돼 있을 건데, Dr. B0723님 어서 오세요. 네. 다음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이제 매주 한국 기준으로 월요일 아침 8시입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매주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Same. 관심 먹고 산다면 오래 살겠지요. 그런가요? 욕 먹고 사는 거랑 비슷한 원리인가? 욕 먹고 살면 오래 산다는 거랑?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욕을 먹고 산다면 오래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에게 욕을 해주세요! 으아! 오래 살고 싶어. 안티팬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네요. 자. 와, 또 25분이 지나갔네요. 시간 빨리 지나간다. 벌써 8시 23분이야. 7시 59분에 시작했으니까. 와, 시간 빨리 간다. When I was in school, I got scolded so often for saying y'all and ain't. Right, yeah. I mean, I use that a lot too. Like, I mean, at least when I'm writing for some reason, because, I mean, y'all and ain't are mostly spoken. 에헤이, 좋은 관심. 좋은 관심 감사합니다. English is the worst? It really is, baby. Really. 다음 주도 그렇게 하네. 유루님 들어가세요. Bye. Really. Well, yeah, I mean.
don't speak. I mean, I speak Korean, English, and very little bit of Japanese, so I don't know. I don't know much about languages. Although, nah, I mean, although my major is English, but I know. I mean, like, I'm not sure why, but like every people from the States that I met said like things like, English is so hard, English is so weird, English is the worst. I don't know why. I mean, like in Korea, I mean, we say Korean and learning Korean is hard, but we don't say that. I mean, we not that we don't say, but we say like we usually normally don't say that Korean sucks. I don't know. Is that like, I don't know, American thing? I don't know. 클라우디아 로고는 어떻게 만들게 되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클라우디아 로고, 지금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클라우디아 로고. 로고가,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말할게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런 로고였는데, 이게, 요런 로고인데, 이게 참 스토리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질문, 이거만 읽어드리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English just doesn't make so much sense grammatically, I think. Its rules are ridiculous. Really? I wonder. I think you can say that. Sure. Yeah. 클라우디아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로고를 만들 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로고가 보면 되게 좀 그래요. 그 처음에 딱 뭔가 만들 때는 의미를 안 두고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의미를 그냥 덧붙인 느낌의 그런 건데, 뭐랄까, 요 로고가 보시면 여기 7개 그 뭐냐 꽃잎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꽃잎이 아니고 다 구름이래요. 그리고 구름이고 또 이제 7개 뭐별 북두칠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북두칠성이 이제 하는 게 북두칠성 맞나 모르겠는데, 그 항해하는 그 세일러들의 그 뭐냐 뭐라고 해야 되지, 길을 안내해주는, 항로를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 위에서 뭐 별을 밝히고 뭐 기상 현상을 관장하는 뭐 그런 의미를 담은 것 같은데 잘 설명이 안된것 같아요. 네. And Americans, I think, are really taught them. I think are really taught them very well in school. I see. Okay. 유튜브. Listen, English is hard. I speak English and I tell people all the time to stop giving people speaking it as a second language a hard time when they try. Because it is hard. So your English is fine, Max. Thanks. I know it's fine. No. 뜻 멋지당.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두서없이 이렇게 막 두섭다 해야 되나? 그렇게 막 설명했는데도 개떡같이 말했는데 철떡같이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 Swoo님 어서오세요. Swoo2609. 아, 굉장히 몽롱합니다, 지금. I feel very, like, not high, but how do I say this? I kind of feel tired, but not really tired. It feels like something else, like when you get up, earlier than you do. Like, you got that feeling? No, I mean, 아, 요즘 몽롱하네요. 지금 굉장히 막, 이런,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난 누구지? 아, 그렇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습관 들이면 좋겠다. 적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게 될거 아니야, 방송하게 되니까. And doing this kind of stream, I think it's good for me too, cause like, I don't,
get up early, like most of the days, and most of the time, I don't get up early. Like, I get up at like 10, 11 a.m. So. 와, 좀 쳤다, 선우님. 재밌는 방송 되세요. 들어가세요, 유누님. 안녕. So, 뭐라고 해야 되지? 어디까지 얘기했죠? So, yeah, I think doing this kind of stream is good for me too, because I don't tend to get up early, and I gotta get up early. I'm like almost forced to get up early to, you know, do the stream and meet you guys, girls. Yeah. Honestly, I'm always tired. Like, who's not? I mean, who's not always tired? Like, except for the kids. I mean, they are so. I mean, I teach kids, like, every Mondays, Wednesdays, Fridays. I teach kids. That's what I do for a living. And oh my sweet lord, I mean, teaching kids is. It takes so much energy, you know? I mean, that's why I think, like, parents in general are. I feel like they're superhuman because, like, they gotta be with their children, like, almost 24/7, so. I admire their. How do I say? Like, I just admire them for being parents, you know? Ugh, kids. I mean, not that I hate them or anything. I'm just saying that it takes a lot of energy to teach them and take care of them. Especially the guys. And sometimes, you know, little girls can be very, very loud. Oh yeah, we're looking into homeschooling my son, and I'm not looking forward to it. Homeschooling. I'm homeschooled, like half homeschooled. I mean, so I graduated elementary school, and I got to middle school, and I just got out, and got homeschooled. Got back to high school, got out, and you know, came back to homeschooling again, and now, not now, and I went to college, and I am a student technically, but not in the college now, so. Lol, are you an introvert? Giving me introvert vibes. Introvert, like, what's introvert? What's this? I mean, I kinda get what that means, but I don't understand. Wait, introvert? Introverted? Let's look at the definition. Okay. Yeah, I think I am, yeah. Very, not very, but like. 80% of me is introverted. It's so hard, you know, trying to pronounce some words, you know, like my tongue. My tongue is not that. I mean, Brighton has a very long tongue, though. Just a secret. I hope he doesn't seize this. I hope he doesn't see this video. Seize? See? See? I mean, English is, yeah, it is hard. I mean, but I find some other, you know, Latin-based languages to be harder. Like, I'm currently trying to, you know, learn Italian, like, online. Let's say, like, so every word, like, kind of changes form. Like, English does that too. Like,
like seeing or like to see like sort of person, but like Italian has so much, how do I say, variations of the words. I mean, that's so annoying. And I mean, I find most of, I mean, not the most of, but a lot of European languages have, you know, that feature, property feature, I guess. Welcome to the stream, MKR7935. Why would you say that? Me? Well, did I say something wrong? Did I say something wrong? Like, what did I say? That I like, I'm like 80% introverted? I don't Yeah, wake up. I'm trying to teach myself Korean, haha, but it's not going well. Well, yeah, I mean, trying to learn a language or languages just by oneself is very hard. I mean, you're gonna need a partner for that. Really. Just, I mean, that way, like, you can grow and develop language skills very fast. Know about Brighton's tongue, but it's not that essentially. Oh yeah, Brighton's tongue. I mean, it's so long, like it like reaches almost to the nose, almost. Very flexible. I'll force my son to learn. You'll force your son to learn Korean? Okay. 'Cause it's cool. It's cool. All right. Okay. Wow. We have been streaming for almost 40 minutes. I mean, in the world of streaming, 40 minutes is not really long, but for me, it kind of is, 'cause I mean, this is not, I'll be honest, it's not my first time streaming, because like, not because I did it last week, but I kind of do this kind of stuff a lot, you know, in my with my personal account on Facebook. So yeah. Why did I say that though? Oh yeah, in the world of streaming, so it's not that long. Maybe I should be doing something else, like, you know, streamers kind of be like, you know, they play games or they have some kind of, you know, material to get the stream going, so I should prepare something like that too. Like selecting a specific topic, specific topic, and you know. What do you guys want to see like on the next stream? I think it should be my cat for you, Bo. I think. I stream on Beagle sometimes, and an hour passes so fast. Ah, really? I mean, yeah, time is passing so fast for me now too, but pardon me. Oh, wow, I'm so tired right now. Yeah, an hour passes so fast. So are you doing something else, or do you just talk? I mean, that's what I'm wondering. Lol. Lol, they just after the cat. Oh yeah, cat. I mean, so I do have a cat, and her name's Key. And she was like this big when I first brought her home, and she's like, I don't know, about this big. Like, she's like grown so much in like 2 to 3 months. Baby, I love cats. Okay, she's the. I mean, yeah. She does love cats. I mean, Key. It's like, Key. Yeah, Key. Like, it's not Key. Like, it's like Key. Cute. Ha! Screenshot that meme.
What do you mean like doing this? Like sometimes I go to Walmart and sometimes I just and my best friend watches it. Ah, okay. Walmart. I love cats too. Other people's cats. Ha! You got me on that one. Cats are cute. I mean, my cat's cute too, but I mean, other people's cats. Yeah. I mean, it's like, it's like this. So, if I have a sister, I mean, yeah, I have a sister, but if I am dating someone, that's kind of, different because I do care. I mean, I don't have a sister now, so sister now? That sounds weird. So, sister and my date, my lover, are different things, but it's the same. Like, so I both care about both people. But how do I say this? Like, they're just different, They're different. I ask people all the time that Pessnase and Max is like the only one who ever asked. Really? Really? That's weird. Like, why would people don't, let me know their pet's names? That's just weird. Weird. Should I? So I had a request. Oh my goodness. My tongue. Well, it's basically other cats are nice, but meh. Cats. They're cute. Yes, I only ever DM people for two things, okay? Pet names and tattoos. I see. Like, your biggest interest? Pets, names, and tattoos. Oh. Wow. Feels very chill and silent in here. All I can hear is just myself talking and the fan of this laptop spinning and the clock ticking. Tattoos are important. I wish I had a tattoo though, but I don't know why, because I don't have any. But like in Korea, there's a thing like when you have a tattoo is kind of like an obvious tattoo, like doing here or I don't know, like on the arms or somewhere else. Like if you do it like make tattoos and for instance like on your back, like not everyone's gonna see it, so it's okay. But when the tattoos are visible, like I don't know, anywhere, you're kind of socially screwed almost. Not entirely, but like people don't like tattoos when they're working at least, and that's kind of weird because okay. Oh, and sometimes profile into their groups and bands. I forgot to make profiles. My only tattoo is in the wrist. Okay. Why do I have like scars? Wounds? Not wounds, but like something must have cut here. I mean, I didn't cut myself, but that's weird. How old are you? Like 21, Korean age, and 19, international age. 19, yeah. Because my birthday is on December. I'm really starting to get hungry. OMG, I always wondered how Korean employers felt about tattoos. Oh yeah, and now you have it. Now you have the answer. I mean, yeah, that's. I mean, not all of them, like young employers kind of tend to
say, tend to like not care about tattoos, whatever, but I mean, it's like mostly a bit elderly people. You are way younger than I thought. Wow. That means I look old. I mean because I got, you know, beers and everything. That's what I want. Like, I want to believe that I look old because I have this beard. And mustache. I mean, it's almost not visible, but I'm trying to grow a mustache. But wa agi. I'm a baby. Yeah, I'll be forced into something. Uh-huh. Yeah, maybe. Like, so when you, you know, first saw me, like, how do I say this? My brain is getting effed up. You look distinguished. A distinguished egg yolk? What does that even mean? Distinguished? Egg yolk. Kind of sounds weird though. I look like an egg yolk. About to be starting in Korea. Big sad. Aww. Don't be sad. Don't be sad. I'm gonna cheer you up. Yay! I'm really starting to get hungry. Alright. So I'm going to take last questions from each one of you because there seems to be no more new viewers, and I am very hungry right now. So I'm going to take, you know, questions from each one of you, like if you like to, or if you don't, I'm just gonna, I don't know my Korean age. So you basically add, you know, a year from your age, or 2 years when your birthday is not passed yet. First thing I do when I wake up. I wake up. That was all right. First thing I do when I wake up, I go to the toilet and, you know, do my thing. Like, nothing weird, I mean, do my thing like what everybody does. That just sounds kind of strange. Open my eyes. I mean, I am opening my eyes, but I don't know. Maybe I'm just too tired. Oh, shoot. My glasses. It's not asymmetrical. Distinguished means basically handsome or sophisticated. And when I call folks, it means they are babies for... okay. Nope, that makes me too old. right. Right. I mean, Korean age makes everyone old, like older, at least a year older though, yeah. Yeah, when you wake up, you open your eyes. Oh, right, I open my eyes. Yeah, right, exactly. Brilliant, yeah, I open my eyes. 양혜니님, 어서오세요. 네. 스트리밍 맛까지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로만 지금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이고, 들어와 주셔서 살았네요. 네. 식사는 하셨나요? 식사하셨습니까? 아, 저는 아침 식사 못하고 있습니다. 싫다는 건 아닌데. Yeah, when I wake up, I open my eyes. For sure. Alright. So the stream is, like, we've been streaming for about 15 minutes, and wow, I mean, it is surprisingly fun, like, you know, it's fun, yeah. And I hope you
I'll have fun and having fun. Fun. Kind of sounds like Chinese. Fun. Fun. Alright. Whew. Maybe I can. No, maybe next time. I can try to, Okay, here's the thing. So, go eat, drink water, stay rested. Okay. I think I should. So, maybe the next week's stream, I think it's gonna be like, it's gonna be streamed. The streams, the place I'll be streaming, it's not going to be here, but other place, that I talked earlier, a new studio for Cloudian, and I'll be streaming with Brighton's computer and webcam to, the YouTube stream and my phone for Instagram. So be sure to, check us out and check me out when on next week, Sunday, 4 p.m. PDT. Yeah. All right. So, yeah. That is for this week's stream, and I hope you all enjoyed it. Yay! Yeah, I hope you all enjoyed it, and I'll see you next time. I love the stuff added to Melon. Yeah, thank you. Okay, make sure, to join the next week's stream because it's going to take place in another place, which is awesome. Okay. I'll see you all later. Like a week later. Bye. And have a good week. Bye.